반갑습니다.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5대 보조 지표 중에 하나인 이 파라볼릭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 건데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노란 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 하시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주식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소비물가 안정하고 페드의 3월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2020년 4월 이후 첫 PC 지표가 전월 대비 하락 전환했다는 소식 때문에 S&P 500 지수는 8주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S&P 500 같은 경우 2022년 3월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에 최고치이고요. 나스닥은 지난해 4월, 다우는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금리가 지난해 3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이후에 2023년 하반기에는 긴축 부담으로 지수가 꺾였지만 올해 초에는 인공지능 랠리 그리고 연말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로 연말 랠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지수는 1년 반 만에 거의 다 회복을 하는데요. CPI 발표가 되고 PCE가 발표가 됐는데 이 근원 PCE라고 근원 PCPI가 성에 차지하는 물가 상승률로 차츰 저감되고 있는 수준으로 집계가 됐죠. 이 근원 CPI는 4.0, 근원 PCE는 3.2로 근원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고 연준의 목표치는 2.0%거든요. 그러니까 두 배 수준이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아직 남은 길이 멀고 멀다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미국 시장 중에서는 러셀 2000의 중소형주가 매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의 러셀 2000으로 강한 반등이 일어난다면 우리 시장은 코스피로 외인 자금이 들어오는 경향이 좀 있죠. 최근 외인 자금이 들어오는 배경에도 러셀 2000 지수의 이 중소형주의 반등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러셀 2000의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PER 13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S&P 500 지수의 PER은 통상 15배에서 34배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현재는 25배 수준이고요.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PER도 10배 수준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PER 밴드가 7배에서 20배였던 걸 고려하면 상승폭은 많이 남아있죠. 나스닥의 PER은 35배인데요. 이에 비해 러셀 2000 지수 소형주에 속해 있는 지수들은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 디폴트 리스크 공포 때문에 그동안 눌려 있었죠. 내년에 올해죠. 러셀 지수가 많이 상승할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 모멘텀이 크지 않을 건데요. 물론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이 커지는 건 맞습니다. 다만 올해 우리나라 이익 전망치가 좀 좋지 못했어요. 사실 2023년 코스피 기대 순이익은 122조 원으로 보고 있고 2024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54% 증가한 188조 원으로 보고 있어서 상저 하고 시장이 연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올해 2024년 상반기 러셀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요, 국내 중소형 종목들도 따라서 키 맞추기 형태로 상승하는 흐름이 연출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 보조 지표는 크게 가격 지표, 그리고 추세 지표, 변동성 지표, 모멘텀 지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파라볼릭은 이 중에서 가격 지표에 해당이 되지만 추세를 알 수 있는 보조 지표입니다. 이 파라볼릭은 웰리즈 와이더에 의해서 만들어진 추세 지표의 일종인데요. 다른 지표와는 달리 자동적으로 매매 신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가 추세를 활용하는 자동 매매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전체 또는 개별 종목에 공동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가속 변수를 고려하고 이에 따라 보유 종목 매도 시점을 설정함으로써 가격 변화에 대한 매매 신호의 수행성을 보완하죠. 추세 지표의 경우 매매에 적용할 때 매매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추세 지표로 매매 신호를 찾는 게 객관적이지만 주관이 개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데요. 이 파라볼릭 SAR은 자동화된 시스템적
매매 규칙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합한 보조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가장 추세를 보이는 구간은 전체 기간의 약 한 3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장의 추세와 강도를 예측하지 않고요. 시장 여건에 상관없이 항상 추세 매매 전략을 구사하게 되면 대부분의 매매에 있어서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횡보장에서의 추세 매매에 따른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스토캐스틱 보조 지표와 병행하길 바라겠습니다. 스토캐스틱 내용은 이전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요. 이전 방송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보조 지표 중에서 유일하게 선행성이 내표된 지표이기 때문에 매매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증권사의 HTS 창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증권사들도 비슷하게 차트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개인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증권사 HTS로 파라볼릭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종합차트에 마우스를 놓고요.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박스가 나오고 이 중간 정도에 있는 지표 추가를 클릭하면 화면에 보이는 박스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PSAR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을 누르면 되는데요.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캔들 위에 파라볼릭 빨간 점으로 위아래 이렇게 나옵니다. 파라볼릭 적용은 의외로 쉽고 간단한데요.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빨간 점을 더블클릭해서 지표 설정에서 라인 설정으로 들어가시고 색상을 원하는 색깔로 바꾸시고요. 너비 크기도 조금 크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캔들의 위에 점이 찍히기도 하고 캔들 아래에 점이 찍히기도 하는데요. 파라볼릭은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캔들 위에 점으로 찍혀 있으면 하향 추세, 캔들 아래에 점이 찍혀 있으면 상승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라볼릭의 장점은요, 이 방향성과 시장 추세의 지속기간, 그리고 잠재적 추세 반전 지점을 알려준다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전자의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의 차트인데요. 추세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1월 3일 캔들 아래에 빨간 점이 있을 때 관심권에 두셨다면 삼성전자가 중간에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적으로 진행하지만 파라볼릭 SAR의 빨간 점이 캔들 아래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관심권에 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언제 관심권 제외하냐면 캔들 위로 올라갔을 때 관심권 제외하자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정리하면 캔들 위에 있던 파라볼릭 SAR이 캔들을 하향 돌파하시는 관심권, 캔들 아래에 있던 파라볼릭 SLR이 캔들을 상향 돌파시 관심권 제외. 이게 파라볼릭 SLR의 장점입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요. 주식하시는 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주식맛집 입력 후에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하고요.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라볼릭의 한계도 있습니다. 이 파라볼릭은 추세가 있는 시장에서 특별히 유용하지만 횡보 기간 동안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최근 9월달, 10월달, 11월달 LG전자의 일봉 차트인데요. 주가는 97,000원에부터 111,000원대까지 세 달 동안 박스권 이어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파라볼릭 지표도 캔들 위에 빨간 점으로 형성이 됐다가요. 다시 캔들 아래에 빨간 점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추세가 박스권에 있다 보니 관심권에 두는 시점과 관심권 제외 시점이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반적으로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구간은 추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보시면 최고 가격 11,1800원 찍은 캔들인데요. 아래 파라볼릭 SAR 신호가 나오죠. 그래서 관심권에 두고 가져갑니다. 그렇게 10여일이 지난 12월 둘째 날 파라볼릭 신호가 캔들 위에 나오는데 말이죠. 신호가 캔들 위에 나왔으니까 관심권에서 제외죠. 그런데 관심권의 가격보다 약 5% 이상 떨어지죠. 즉 성공 투자가 아니라 실패한 투자가 됐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횡보장, 즉 박스권 매매의 최강자는 스토캐스틱이다. 이런 말씀 드린 내용 기억하시죠? 스토캐스틱은 박스권 매매의 최강 지표입니다. 반드시 추세가 유지될 거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추세가 유지될 때 다른 보조 지표와 함께 사용하면 가장 성공률이 높은 지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추세가 반전될 때는 역적 보조 지표다라고 설명드리고요. 오늘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이전 방송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세가 반전이 될 때 역적 보조 지표가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면 방향성이 나오고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파라볼릭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파라볼릭은 추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엔 잘못된 신호가 많아서 박스권 매매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것은 종목을 보면 3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65%는 보통 횡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파라볼릭 지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파라볼릭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DMI 지표와 함께 보는 게 일반적인데요. 특징적인 부분 세 가지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DMI와 파라볼릭의 관심권 신호가 일치할 때만 관심권에 두고 일치하지 않을 때는 관심권에 두지 않는다 이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차트에서 화면 왼쪽에 이 둥근 타원 보이실 텐데요. 캔들 아래에서 빨간색 파라볼릭 신호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아래 보조 지표, DMI 지표를 보시면 보라색이 DMI 플러스고요. 파란색이 DMI 마이너스 값인데요. 이 타원 안에서 보라색이 파란색을 올라타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죠. 그럼 이때가 파라볼릭도 신호 발생, DMI 지표도 신호 발생해서요. 관심권에 두면 된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파란색 타원인데요. 이 캔들 보시면 캔들 아래에 파라볼릭 신호가 발생을 하죠. 그럼 관심권에 둘만한데요. 하지만 아래 DMI 지표에서는 보라색 선이 파란색 선 위로 올라오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려 했지만 다시 데드 크로스로 떨어집니다. 이때는 파라볼릭은 관심권 신호를 주지만 DMI 지표에서 제대로 된 신호가 나오지 않아서 관심권 제외인 거죠. 그래서 특징 첫 번째는 이 파라볼릭과 DMI 지표가 일치하면 관심권, 일치하지 않으면 관심권 제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ADX가 상방향일 때 이 파라볼릭이 단기적으로 매도 신호를 보내도 무시한다 인 건데요. ADX가 상승한다는 것은 추세가 하락 추세이든 아니면 상승 추세이든 그 추세가 강화되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이 검정색 네모친 부분이 이 두 군데 보이실 거예요. 11월 중순 이후에 캔들 위에 관심권 제외라는 이 빨간색 점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관심권에서 제외지만 아래 보조지표인 ADX상에서는 DI 플러스는 DI 마이너스를 골드 크로스 후에 계속 상단에 머물고 있고 화면에 가는 실선 하나가 보이는데 이게 바로 ADX선이에요. 이 ADX선은 계속해서 상승으로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파라볼릭의 신호가 관심권 제외로 나왔다고 해서 그 신호대로 대응하기보다는 ADX 신호와 DI 플러스, DI 마이너스의 데드 크로스를 같이 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ADX 하락 전환 시에, 즉 추세가 반전임을 암시할 때는 관심권 제외를 고민해야 된다 이건데요. 화면에 보시면 이 왼쪽에 검정 박스 친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아래 보조 지표 중에 검정색 실선인 ADX를 보시면 상승으로 이어지던 추세가 검정색 박스권에서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됩니다. 그리고 일봉상에 보시면 박스권 안에 캔들상에도 파라볼릭이 캔들 위로 이 빨간색 점이 생겼기 때문에 관심권 제외라고 알리고 있죠. 더욱더 확신이 드는 건요, 이 DMI, DI 플러스하고 DI 마이너스가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데요. 화면 하단에 이 보조 지표 중에서 DI 플러스는 보라색이고요. DI 마이너스는 파란색이에요. 보라색이 파란색을 데드크로스합니다. 역시나 지금은 관심권 제외라고 DI 신호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검정색 박스 친 부분에서는 확실히 관심권 제외라는 얘기인데요. 보조지표는 그렇죠. 보조지표일 뿐입니다. 이평선하고 거래량 그리고 캔들의 추세를 조합해서 보조지표와 함께 매매 시점을 포착하는 게 가장 적합한 매매 시점 포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은 제가 보조지표 중에서 추세를 파악할 때 가장 잘 들어맞는 MACD와 DMI 두 가지 지표를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설명드리기 전에 이런 추세에 대한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요.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거예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주식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MACD하고 DMI 두 가지 지표를 같이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보조 지표를 실전에서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들을 이렇게 한두 개 정도만 보조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우측에 검정색 박스 친 부분을 보시면요. 첫 번째 보조 지표인 DMI를 보시면 이 빨간색 DI 플러스가 파란색 DI 마이너스를 교차하는 신호가 나오죠. 그리고 검정색 실선인 ADX는 상승으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보조지표 중에 맨 아래에 있는 MACD도 보시게 되면 MACD는 빨간색이고요. 시그널은 파란색이에요. 이 MACD가 시그널을 골드 크로스하죠. 이런 시점에 MACD 오실레이터도 상승의 빨간색 막대기가 처음으로 출현하면서 막대기의 크기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지표에서는 추세의 전환을 나타내는 신호 두 개가 같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검정색 박스 친 부분의 캔들을 보시면요. 이 파라볼릭도 캔들 하단에 나오면서 관심권에 두라는 신호가 발생을 하죠. 이처럼 캔들에서 파라볼릭의 긍정적인 신호하고 보조지표에서의 DMI와 MACD의 긍정적인 신호를 모두 확인한 후 관심권에 두신다면 좀 더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할 확률이 높겠죠. 그럼 반대로 관심권 제외 신호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화면 왼쪽에 이 파란색 박스 보시면요. 먼저 아래에 보조지표 중에 ADX는 빨간색 선인 DI 플러스하고 파란색 선인 DI 마이너스가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ADX는 추세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되죠. 두 번째 보조지표인 MACD에서도 이 빨간색 MACD하고 파란색 시그널이 역시 데드 크로스가 나오죠. 그러면서 MACD 오실레이터도 하락을 알리는 파란색 막대기가 처음 출현하고 막대기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조지표가 추세가 전환됐음을 알려주고 있고 캔들에서도 캔들 위에 파라볼릭이 처음 발생되고 있어서요. 세 가지 형태의 신호가 모두 추세 전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신호가 관심권에서 제외하라는 신호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횡보장에서는 ADX, MACD는 추세지표이기 때문에 사고 파는 시점이 횡보장에서는 잘 안 맞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횡보장에서는 파라볼릭도 그리고 ADX도 MACD도 보조지표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횡보 시장에서는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스토캐스틱 보조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본 차트 중에 그래도 이 정도 종목이면 관심권에 둘 만한 종목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보조지표를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실전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은 절대 추천주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3S라고 하는 차트입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하고 최근에 반도체 섹터의 상승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3S 역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국내 유일의 웨이퍼 캐리어를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올해 매출액도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최근 엔비디아가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의 멀티 칩셋 설계 디자인을 사용할 거라는 소식 때문에요. 세계 최초로 칩넷 캐리어를 개발한 이 3S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죠.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추세가 없는 박스권 횡보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보조지표인 ADX하고 MACD에서 뚜렷한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고 거래량도 특별한 변화 없이 진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캔들의 변화도 횡보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검정색 박스 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최근 며칠 동안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선 캔들의 모양을 보시면요. 맨 위에 검정색 가로 실선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실선이 바로 1년 이평선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인데요. 1년 이평선을 뚫으려고 하고 있죠. 주가가 1년 이평선을 뚫으려 할 때 저는 이런 종목을 잘 보는데요. 우선 제가 보는 관점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최근 거래량이 며칠 동안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좋은 흐름이죠. 두 번째는 보조지표 ADX를 보시면 ADX의 추세는
그동안 횡보하면서 옆으로 진행하다가 이제 상승으로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DI 플러스하고 DI 마이너스가 골드 크로스가 되죠. 세 번째는 MACD 보조 지표를 보도록 할게요. MACD 역시 그동안 바닥권에서 계속 횡보하고 특별한 진행이 없이 진행되다가 검정색 박스 친 부분에 오면서 빨간색 MACD와 파란색 시그널이 골드 크로스가 나오죠. 이 MACD 오실레이터 막대도 연속적으로 빨간색 막대가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캔들을 보시게 되면 캔들 하단에 파라볼릭 빨간색 점이 찍힌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을 찾아내고 종목들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대입해 보신다면 성공 투자하시는데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매일 검색하지 마시고요. 조건 검색으로 종목을 찾아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서 검색한 후 종목을 찾아내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파라볼릭 지표를 검색식에 대입해서 종목을 찾아내는 검색기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식만 넣어도 종목이 나오거든요. 검색식에서 파라볼릭 설정해서 다른 건 건드리지 마시고요. 빨간색 원만 변경하시면 되는데 우선 빨간색 원은 숫자가 1에 있으면 주가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캔들 아래에서 빨간색 점이 두 개 연속 발생하는 종목을 찾아줍니다. 그럼 빨간색 원의 숫자값이 0이 되면 주가 추세가 하락에 있다가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캔들 아래에 빨간색 점이 처음 발생할 때 나오는 종목을 찾아주죠. 그리고 조건 검색식을 보면 거래량이 보일 텐데요. 저는 거래량 값을 50만 주 이상으로 설정을 하죠. 거래량 값을 적게 설정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오는 종목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이렇게 편하게 조건 검색식을 사용하면 2,000개가 넘는 종목을 일일이 찾아볼 필요도 없고요. 검색식만으로 원하는 종목을 찾아서 종목 찾는 시간을 줄이면서 성공 투자 가능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보조지표에서 나랑 맞는 지표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특히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활용해 보시면 자기에 맞는 것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보조지표는 항상 보조지표일 따름이죠.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라든지 이평선 그리고 추세입니다. 이런 걸 대입해 보시고 보조수단으로서 언제 관심권에 가질지 언제 관심권에서 배제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보조로서 대입해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검색식도 이런 식으로 대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조지표엔 정답이 없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둘씩 실전에 적용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을 찾으셔서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자신과의 싸움이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화면 하단에 이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셔서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